무속인도 사람이다. 얼마의 TV. 올해 지금 9수였죠. 9수에서 이제 30으로 넘어가는 해라. 이제 9수만 넘어가면 이제 살판 났다고 우리 집에 이제 젊은 청궁사에 이렇게 오시는 언니 아들, 오빠의 아들 이렇게 보면 9수 넘어가면 내년에는 대박 터질 거예요. 마음을 그렇게 먹으면 대박 터져요. 근데 그럼에도 또 조심하셔야 될 거는 조심하셔야 되겠죠. 남녀간의 문제라든가 사고, 이 또 양띠들이 또 외통수의 고집들이 있어요. 자기들만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 아집으로 인해서 연인관계의 시비, 남녀관계의 시비나 다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길 수도 있는 해예요.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고, 안 그러면은 뭐 헤어진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또 젊은 층에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린 나이에 그런 사람들은 조금 부진하더라도 노력하고 가다 보면 또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 양띠들은 좀 안 좋아요. 이 양띠들은 참 하는 일마다 좀 잘 안 풀리고 답답하고 말 그대로 내 발등 내가 찍고 하늘 보고 울고 가야 되는 형국이에요. 천궁사 해온 양띠거든요. 양띠 선생님한테 전화하세요. 같이 풀어가자고요. 난 42살 양띠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30살 양띠도 아니에요. 알아서 이렇게 뭐 보시고요. 김희생 양띠들은 내년에 좀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좀 상담도 좀 하시고 안 좋은 거는 조금 이렇게 막아서 가시고 풀어서 가시고 이러다 보면 뜻하지 않게 왜 경자년에 하늘의 천사래 하늘의 조화 속에서 살으라는 해예요. 내가 이렇게 잘 하고 가다 보면 풀어 가다 보면은 신령님이 좋게 이렇게 만들어 주실 거고 기운을 바꿔주리라 저는 믿어요. 양띠들은 좀 그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좀 주의하시고 또 전화 주세요. 정미생들이 이제 작년으로 보면은 건강 문제로 많이 안 좋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몸에 이렇게 칼도 돼야 되는 해였고 그랬는데 그냥 건강을 지키고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몸만 안 버리고 넘어가도 괜찮은 해였다. 기해년에. 근데 경자년으로 넘어가서는 건강만 조금 이렇게 잘 지키시고 사업을 이렇게 이동을 한다든지 변동을 한다든지 내년에는 그래도 괜찮아요. 온진살이 끼었다 하지만은 충분 맞아 있다고는 하지만은 정미생 양띠들은 그래도 그나마 거래를 한다든지 뭘 크게 움직이고 확장을 한다든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뭐 그럴 때마다 이제 방이라든가 움직일 때 이런 것들은 이렇게 잘 살펴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골수고지. 머리가 똑똑하거든요. 양띠들이 보면 머리가 영특해요. 근데 안 좋은 게 뭐냐면 남의 말을 듣는 것 같지만은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 있으면 그 길로만 갑니까? 뒤를 잘 안 봐요.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참 많습니다. 쉽게 남을 배신을 안 해요. 사기쳐 먹을지 몰라요. 제 별명이 국어사전이에요. 너무 있는 고지고대로만 간다고. 그래서 손해볼 때도 있고 이익 볼 때도 있고 근데 터무니없이 고집을 부린다든지 이러지는 않아요. 정확하게는 가려고 해요. 그거는 잘 안 고쳐. 그래서 국어사전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제가. 저는 그게 좋거든요. 타고난 습성이 그렇게 타고났으니까 어떡하겠어. 그래서 이제 66세 이제 이 양띠들은 관제, 소송, 특히나 요거 조심하시고 건강, 잘못하면 병원에 눕는다든지 몸에 칼을 댄다든지 소송권으로 스트레스 받아서 또 확 넘어간다든지 이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또 경자년에 또 무난하게 이래 또 넘어가실 수 또 있어요. 저도 양띠랍니다. 근데 기대하고 있어요. 경자년에 저도. 이 양띠들은 내년에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온진살도 끼어 있지만은 하늘의 조화 속에서 가는 천살이 오는 해예요. 천살이 경자년에. 그래서 이 많이 좀 기도도 좀 많이 하시고 많이 이렇게 빌고 이렇게 가면은 하늘의 조화 속에서 좋은 일을 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